네. 다음 순서 전력정보연구실 소개할 전기전자공학부 신용준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실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픈랩을 하다 보면 아까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좀 껄끄러워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간단한 소개를 하고 마지막 5분은 우리 연구실에서 그 학생들이 대학원생 선배가 두 명이 왔는데 학생들이 교수님께 못 물어보고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에 대한 그 선배에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일찍 자리를 비우고 학생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용준 교수고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박사를 마친 다음에 미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2012년에부터 우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교육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교무처 부처장 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 감면으로 학부 수업을 좀 적게 하다 보니 학생들이 좀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학부에서는 보통 전력공학, 전력전자 이런 과목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는 전력 시스템 에서 일어나는 과도 현상에 대한 부분, 진단에 대한 부분을 계측공학, 농용 신호 처리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 이름이 전력정보연구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 코로나 이전에 이후에는 사진을 못 찍었고 단체 사진 본관 앞에서 찍은 건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매년 사진을 찍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연구실의 가장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훌륭한 대학원생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재학 중에 15명 대학원생들 석박사 학생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저는 2012년에 와서 학생들을 받은 지가 좀 비교적 최근인데 그래서 첫 번째 1호 박사 이충건 박사는 우리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한전에서 일하다가 국립부경대학교의 교수로 조교수로 채용이 됐고 2호 박사 김도인 교수는 원광대학교 전기공학과 그다음에 3호 박사는 미국으로 미국 연구소로 포닥을 갖고 4호 박사 권구영 박사는 동국대학교에 부임이 돼서 우리 연구실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동안 졸업했었던 학생들 연구 주제 시기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연구실에서는 양보다는 질을 더 중시하고 또 전력 분야 특성상 그런 이 독특한 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좋은 업적을 내고 졸업 후에도 전력 분야 학계와 산업계에서 주축을 이루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 내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지만 어떠한 생활과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아서 요 슬라이드에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는 연구 공간과 실험실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특성상 실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하는 공간과 실험하는 공간을 분리해서 실험은 공학원에서 따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연구실은 사무원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대학원생들이 행정이랑 관련된 부분들 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연구 과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학위하고 있는 동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까 한범석 교수님께서도 또
그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저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이 됐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노력을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구실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못 갔지만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 오기도 했고, 또 저의 철학도 그렇기 때문에 국제 연구를 크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에서 하는 그레이브스 센터, 전력 센터의 미팅, 해외 학회, 또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 이런 다양한 해외 협력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세계적인 그런 감각을 갖춰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학위를 한 학생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대학에서도 교수를 하고 외국 산업체에서도 할수 있을 만큼의 인재들이 돼야지 우리가 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러한 연구와 해외 활동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 발표를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인턴에 대해서, 대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텐데, 인턴 하는 동안에 연구실에 어떠한 연구 주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력 정보 연구실이다 보니까 그러한 그 전력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야 1,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크게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야 1은 전력 시스템 자체에서 일어나는 전류 주파수들의 시간 동기화된 신호들, 이걸 페이저 메저먼트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호들을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 그 신호를 처리함을 통해서 계통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검출하고 위치를 판정하는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이 큰 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해외 협력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싱크로 페이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큰 분야는 전력 설비 진단인데, 설비 중에서도 케이블에 대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연구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리플렉토미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중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전력 케이블, 제어 계측 케이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전력 설비의 수명을 진단하고 이상 위치를 찾는 이러한 연구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학원에서의 연구는 이렇게 산업체 또는 정부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 내용이 지원이 되게 되고, 그런 지원되는 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연구에 필요한 그러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스폰서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한 업적들이 모여지게 돼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 경쟁력을 갖고 산업체나 학계로 진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마트 그리드 우리가 해왔었던 그 스폰서들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그 다음에 케이블 진단에 대한 연구들의 스폰서 또 내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 연구 내용이고, 이게 지금은 3단계에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그리드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했었던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오른쪽 그 그림은 실제 한전 변전소에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가서 본토와 제주도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HBC 케이블에 대한 진단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연구실에서 출간했었던 논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많은 숫자보다는 IEEE 트랜잭션 같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트랜잭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인정 그 경쟁률이 더 있는 이러한 논문들을 쓰고, 이러한 논문들은 학생들의 졸업 논문이 돼서 졸업 후에 학교나 회사에 진출할 때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갖추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들 또 특허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화되어 나와 있는 연구 분야 스마트 그리드 전력 케이블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자면 좀 약간 시간이 길기도 하고 나중에 제 과목을 들으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스킵을 하겠고요. 분야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치 그 전력 사업은 한국 전력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체제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그 관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디레귤레이션을 통해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통신 회사라든지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더 쓰임새가 많고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 경쟁 대학들에 비해서 봤을 때 전력 분야의 교원이 좀 적고 또 많은 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자들을 다시 뽑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력 분야 전공을 하게 되면 이런 학교들에서 교수가 될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학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저는 졸업하고 공기업 갈래요. 뭐 연구직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이런 거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또 전력공사의 6개 다회사 전력거래소 한전 KDN 이러한 그 전력 관련된 회사들이 있고 또 민간기관에는 중전기 사업소, 사업체들, 현대중공업, LS산전, 효성중공업, 포스코 ICT, 두산중공업 이런 그 중전기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연구직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 정부 출연기관 또는 한전에랑 관련된 연구소로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이건 한전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정출연, 전기연구원 또 관련된 이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이 제한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부를 마치고 회사에 갔었을 때 아니면 학교로 갔었을 때난어좀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고 나도 교수를 하고 싶다. 이런 야망 있는 학생들 같이 연구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5분 정도 학생 그 대학원생 선배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주기 전에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